키네마스터를 불러온다. 새로 만들기를 클릭한다. 영상을 가져온다. 영상은 카메라나 카카오톡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상을 클릭해서 가져옵니다. 촬영분이 있으면 촬영한 순서에 맞추어서 그 영상을 다 클릭하면 이 키네마스터 안으로 영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씩 순서대로 들어오면 필요한 부분들은 편집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닭발 만들기를 하면서 촬영한 부분인데 처음부터 마지막 완성 부분까지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할 때 가로 화면은 여러분들이 회전을 눌러 주셔서 오른쪽 회전이나 왼쪽 회전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음악 넣는 방법은 음악을 누르시면 무료 음악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표를 클릭하셔서 음악을 넣으시면 여기 음악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을 넣으셔도 되지만 음악에는 반드시 저작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로 화면의 경우는 괄호 화면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로 화면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쇼츠 영상은 꼭 세로 영상만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악을 넣으신 이후에 영상의 소리 조절도 영상을 클릭하시면 소리 조절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영상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지금 작업한 거는 메인에 넣을 이미지 사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음악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르셔서 앞쪽으로 움직이면 음악이 앞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뭐 다른 방법은 없고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처음 화면에서 효과음을 넣게 되면 뭐 영상 넣고 그다음에 효과음을 넣으면 뭐 박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효과음을 넣으시면 영상이 뭔가 활기가 있겠죠? 뭐 효과음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 찾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환호성이라든지 박수 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료들을 집어넣어서 편집을 하시면 되고요. 또 여기에 나는 글씨를 넣을 때또 글씨는 어떻게 넣을 건지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제목이나 아니면 영상 움직일 때마다 어떤 글을 넣어야 할지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서 편집하시면 됩니다. 편집한 것을 여기 또 녹음 기능이 있거든요. 마이크 모양을 누르면 녹음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운데 동그라미 있는 거를 레이어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녹음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을 딱 누르는 순간에 녹음이 됩니다. 녹음이 잘못됐으면 또 녹음을 지우셔도 되니까 겁내하지 마시고 지우고 또뭐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거쳐서 녹음을 하시면 되고요. 음악과 녹음 기능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편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